차량들이 전부 다 이제 가다 서다 가다 서다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내부순환까지 교통차 등 길이 꽉 막혀 올림픽 따로도 서울 전차도 준비도 좀 시켜야지. 예예. 그렇지. 체험인데 좀 더 당해보세요. 영상을 찍으면 네, 도로에서 안 찍은 사람한테는 죄송하고 찍은 분들은 좀 당해봐야 돼. 이 반성해야죠. 조심해. 네. 나는 요 오늘 두 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무당은 무당으로 잡아야 돼. 예예 예, 맞습니다. 자 여기 또 상진 일당들이 저희 또 집회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여기까지 볼게. 맞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무진차량 세대는 택배버스로 좌회를 해서 누구 대통령 지나가요? 경기가 삼엄한 게 혹시 유명한 게 지나가면 하려고 했는데요. 예, 경찰 당국에서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최측에서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단 하루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한 달 내내 이 거리를 이렇게 통제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윤석열 민폐도로 시민 걷기 대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불편한 시간 기다리시면서 저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나왔는지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소금을 열심히 뿌린 것 같아요. 윤석열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거 저기 서울의 소리 차량이 불편! 불편! 윤석열은 지금 당장
있습니다. 보이시는 저곳이 예, 그 오세훈 서울시장 그 임기 동안에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검찰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핵심을 할 겁니다. 우리가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사건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의 권력을 행사할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이자들에게 도저히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국회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가 아무리 대통령의 연구인을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특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 실시하라! 실시하라! 주가조작 특검하라! 법의 사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겠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이 검찰 집단이 고발을 사주하고 언론운동원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작사건을 일삼고 그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조작하고 은폐했던 그 집단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이 조건에서 우리가 그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 공간에서 행사를 하실 때 그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걷고 계신 우리 경찰분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있는 거니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고 있는 거니 용산 곳곳을 돌며 자근자근 밟았던 액 다 없앤 줄 알았건만 믿음이 살려났네 잡지잡신의 두목 적폐의 두목 딸이를 틀고 앉은 뱀 같은 저 믿음이 그러나 용산이 어떤 땅인가 살고 있는 대통령의 나라에서는 절대 못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대통령